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제목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라는 참 어려운 제목이에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특히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재림 전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시면서 그 말씀을 딱 끝내시고는 예수님이 들림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들림받을 것인가라는 비유를 쫙 들으셨어요. 요 말씀하시고는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소수가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들림받는 비유를 일곱 가지 비유로 감람산 설교에서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목적은 주님이 우리가 눈을 뜨고 있을 때 제가 믿기로는 분명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터인데 그러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 있어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잠깐 한번 우리가 섭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가.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몇천 년으로 봤어요. 이 세상을 7천 년으로 봤죠. 이 7천 년을 이게 창조 목적 교육시키는 학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7천 년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조 목적을 가르치는 학교다. 이 7천 년이 이런 개념으로 보면 이 7천 년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러 내려온 거예요. 창조 목적을. 학교이기 때문에 학년이 있어요. 학년이. 학교가. 그러니까 1000년씩 잘라가지고 학년이 있어요. 1000년씩. 그러면 우리가 1000년씩이면 아담 타락에서 노아까지가 1000년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유치원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영적 유치원 단계다. 그 다음에 노아에서부터 누구까지? 아브라함까지가 또 1000년이죠. 그렇죠? 그것을 영적 초등학교다라고 보는 거예요. 영적 초등학교다. 그러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또 1000년이에요. 그거를 영적 중등학교다. 그 다음에 다윗에서 예수님까지가 영적 고등학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동서교회가 분리되는 청년이 그것을 영적 2년제 대학교다. 그런 게 초급 대학이다. 2년제 대학교. 그리고는 동서교회 분립부터 지금 예수님의 재림까지 천년을 요거 영적 4년제 대학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는 이제 재림부터 천년 왕국을 영적 대학원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00년이 창조 목적 학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이 영적 4년제 대학교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 4년제 대학교의 졸업반이에요. 졸업반. 그래서 졸업반 시대다. 조금 있으면 이제 4년제 대학을 끝내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원으로 들어가는 천년왕국. 그것을 또
말세지중 말세반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 시대 2000년을 말세라고 그랬어요. End time, 말세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그 2000년을 말세다 그래서 말세. 그런데 요 우리는 지금 요 말세 중에서도 제일 끝에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세지 중에 말세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을 이제 우리가 말세 중 말세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 그랬어요? 대학교 졸업반에 살고 있다. 또는 뭐라고 말하냐면 재림 직전반이다. 예수님의 재림 오기 직전에 있는 그 반. 그것을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산고. 우리가 아기 낳을 때 아파하는 거예요. 상고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재림하기 전에는 상고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아픔이 상고들이. 그래서 상고반이다. 제가 이름을 그렇게 네 가지로 지었어요. 한번 우리 다시 복습해봐요. 네 가지가 뭔지? 대학교 졸업 말기반이다. 또 말세지중 말세반이다. 또는 재림 직전반이다. 그 다음에 산고반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날을 한번 이 학교 시스템으로서 본 거예요. 자, 이런 반에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요런 때, 요런 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가 재림 오기 직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과거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인들은 몰라도 돼요. 그런데 지금 사는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인들은 이 예언을 몰라도 되는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예언을. 예언을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지금 지금 요 마태복음 24장 이런 여기 나오는 감람산설교는요.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 또 여기와 관계되는 예언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또 이런 이야기들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야기하시고 또 선지자들도 이야기하시고 요 오늘날 징조에 대해서요. 그랬어요. 아모서 3장 7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아모서 3장 7절에. 아모서는 주전 700년 사람이에요. 주전 700년 사람인데 아모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주 하나님은 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주 하나님 하는 건 구약이에요. 주 하나님은 선지자들인 그의 종들에게 그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치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꼭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그러니까 예언을 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꼭 예언이 있어야지만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이 예언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 이 비밀이란 이 말이 이게 헬라 말로는 소데라는 말이에요. 소데. 그래서 내가 사전을 들여다보면 이건 뭐냐면요. 숨겨진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요. 예언자가 예언을 딱 하면
그 예언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것은 아무나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쭉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시크릿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소화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만 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아모스서 3장 7절 이걸 꼭 외워두셔야 돼요. 아모스 3장 7절에 비밀 지금 이야기하는데 비밀의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노트에 적으세요. 비밀의 특징들이 있어요. 비밀의 특징들. 첫 번째, 비밀이라는 것은 숨겨진 것이에요. 첫 번째 비밀은 숨겨진 거예요. 두 번째로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은요. 처음에 숨겨진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크리스천 중에서 소수의 은혜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눈은 볼 수 있고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나가 아닌 거예요. 특별한 소수의 기독교인들에게 여기 지금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크리스천들의 다수와 비크리스천들의 다수는 다는 이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재림에 관한 여러 가지의 비밀을 말한 건 모른다는 거예요. 비기독교인들만이 아니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다수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의 특징은요. 이 다수는 이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기독교인 다수, 비기독교인 다수. 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3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다수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한다 이랬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한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렇기 때문에 여섯 번째로 이분들은 이 다수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종말 때의 예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의 특징에 이 비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곱 번째로 이 비밀은 때가 되면 개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뚜껑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비밀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예언자들에게 이 비밀을 말할 때 예수님이 이 비밀을 예언할 때 이것은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비밀에 관심 들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들림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 목회자들은 이 원칙을 알아야 돼. 이 원칙을. 그건 대부분의 교인들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네 종류의 산고가 있다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산고인데 아픔이에요. 이 산고라는 건 뭐예요? 반가운 소식이 나오기 전에 겪는 고통이에요. 반가운 소식이 나오기 전에 겪는 고통을 산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 설교에서 마태복음 24장 25장 거기에서 네 가지 종류의 산고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비밀로 가르쳐줬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연현상적 산고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연현상들이 막 이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이. 자연현상적 산고들이. 두 번째 산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정치적, 군사적 산고들이 일어날 거예요. 정치적, 군사적 산고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세 번째로는 무슨 상고냐면 사회적, 문화적, 가정적 상고들이 사회적, 문화적, 가정적 상고들이 네 번째는 종교적, 복음적, 선교적 상고들이 종교적, 복음적 선교적 상고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 우리가 하나하나 보겠어요. 자, 첫째 자연현상적 상고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잠깐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염병들이 일어날 거예요. 전염병들 지진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이 파괴될 거라는 거예요. 기후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정치 군사적 상고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전쟁과 전쟁 소문이 나고 민족이 민족과 싸움하고 모든 일들이 이렇게 전쟁 소문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지금도 보니까 두 그룹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 세력과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큰 3차 전쟁 7년 환란이 일어날 때인데, 예, 이것이 지금 성경에 다 예언된 것인데, 첫째로 미국, 유럽, 캐나다, 소위 말하면 자본주의, 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주의, 민주주의, 친이스라엘주의, 그게 한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자본주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주의, 친기독교주의, 친이스라엘주의 이게 한 그룹이 돼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그룹은 뭐냐면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반기독교주의, 반이스라엘주의, 친이슬람주의 그러니까 이슬람주의와 이스라엘주의와 이 두 그룹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세계전쟁, 3차 전쟁이 일어날 것을 성경에도 여기저기에 예언했지만 예수님이 전쟁이 이제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의 예언이 이렇게 일어나겠구나. 그럼 내가 항상
러시아의 크리스천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지금 러시아의 푸틴 정권이 개신교, 예수 중심 이 교회들을 좋아하지 않고 정교회 쪽을 우리 개신교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산적인, 사회주의적인, 그리고 친이스라엘 한다면서도 보면 친아랍 쪽이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안에 숨겨놨거든요. 이 러시아에 하나님이 큰 계획 속에서 지금 이 나라를 쓰시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께서 지금 현상이 자연 현상 상고, 그 다음에 정치 군사적 상고들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상고들을 보고는 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요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요 상고들을 보고는 그렇게 해석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세 번째 상고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사회적, 문화적, 가정적 상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는 보면은 불법이 심하고 범죄가 증가되고 사람들이 사납고 서로 미워하고 배반하고 가짜가 많고 테러들이 일어나고, 요새 우리 비행기를 타려면은 공항 검색하는데 얼마나 귀찮아요? 그런 일들이 요 근래 와서 있었잖아요. 그게 30년, 40년 전에는 없었어요. 이제 이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가정적으로도 보면은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이 급증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퇴폐 문화가, 호모섹스들, 폭력이 많고, 뭐 말할 것도 이 사회가 다 썩었어요. 그것이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미국이라고 괜찮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카나다, 호주요? 거기 가도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왜 못 고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산고가 있을 것을요. 이 산고가 있어야지만 good news, 복된 소식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를 낳으려면 엄청난 산고가 있어야지만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고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진도 많이 일어나야 되고 전염병도 심하게 일어나야 되고 기근도 많이 일어나야 되고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많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없이 UN을 만들어가지고 UN 보건기구도 만들고 뭐 의사들도 더 좋은 약을 만들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 변혁을 위해서 정부들이 노력하고, 그래서 이 세상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일들을 많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인데 왜 사회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분들은 이게 예수님이 디자인이구나 하는 것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의 디자인이라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엔을 통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점점점 사회는 더 나빠지는 거예요. 지진도 막을 길이 없고 기근도 막을 길이 없고 전쟁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될 줄 알고서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걸 보고는 주여 열심히 하다가 저 안에 포기하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 있게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블레싱해 주면서 저거 깨닫고는 복음을 받는 사람들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게 아닌데, 저걸로 안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이것은 예수님의 디자인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내 생각에는 70, 80%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산고들이 있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이 산고들을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을 못하고는 이분들도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든지 우리는 유엔과 같이 일하고 또 사회사업하는 사람과 같이 일하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일해가지고 이 사회를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기독교인들도 대부분이 소위 진보주의 기독교인들은요, 이 사회를 우리가 노력해서 변화해야 된다, 우리 책임이다. 근데 그분들은 이것이 예수님 재림 전에 꼭 있어야 하는 사건들임을 무관심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 들고 다니는데도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이 사람들은 핍박을 해요. 너희들 왜 그렇게 좁은 마음을 가지고 좀 사회를 좀 변화시키고 우리가 잘 사는 사회로 만들어서 그렇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그냥 예수님 오실 것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등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은 비밀이기 때문에 소수만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삶에 실천한다는 거예요. 소수만, 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 이거 산고는 이거죠. 종교적, 복음적, 선교적 산고들이 뭐냐?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기독교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종교라는 것을 외치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핍박당할 거다. 미움당할 거다. 그리고는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딴 종교도 같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종교 플루럴리즘 그러죠? 다원주의. 이 사람들이 더 인기가 있고 이 사람들이 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 사람들이 비기독교인들과 하나 돼가지고 큰 세력을 만들어서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비밀을 소유한 자들이죠.
그렇죠. 아멘이죠. 아멘. 그러면요, 요 비밀을 소유한 자들은 특별한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는요, 우리 모두가요. 그러면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가? 거기다 노트에다 적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가? 그러면요, 첫 번째는요, 지금 이 세대가 오늘날이 아하 이게 노아의 때와 소돔의 때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이 세대는 노아의 때와 소돔의 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때가. 그러니까 아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노아의 때와 소돔의 때구나.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항상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뭘 인정해야 되는 건요. 아하 이것이 산고에 아픔이 있는 때구나.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산고에 아픔이 있는 때구나. 세 번째는요. 앞으로 이 산고가 더 심해지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산고가 더 심해져. 애기 나오려면은 나오기 직전에는 고통도 더 강하고 간격도 더 빨라지고 그렇죠? 빈도도 탁 빨라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이 아픔이 이 네 가지 부분의 아픔이 엄청나게 심하겠구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 인정하냐면요. 이 상고는 반드시 와야 되는구나. 마태복음 2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 이 상고는 반드시 꼭 온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대부분의 비기독교인들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산고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겠구나. 다시 말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과 대부분의 비기독교인들은 이 산고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의 때와 같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이 지금 노아의 홍수가 날 것을 이 소돔이 폐망될 것에 그걸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재림 전에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을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소수만 여기에 관심을 둘 것이라는 거예요. 소수만.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요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게 있어요. 뭘 명령하시냐면 너희들 깨어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깨어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문제 있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냐 이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적 지혜와 명철, 지식, 영적 분별력을 선물로 받아야 해요. 이 깨어 있으려면.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와가지고 그 은혜 받은 그 사람이 지혜가 생기고 명철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이것을 선물로 받아야 돼. 이거 내 실력으로 안 돼요. 이거 선물로 받. 이거 그러니까 이 선물 받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두 번째는요, 시대 분별력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깨어 있는 자는 이 시대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 번째는요, 이 산고가 전 인류를 뒤덮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산고가, 이 네 가지 산고가 어떤 특별한 국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산고가. 그리고는 네 번째로 이 산고는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산고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산고는 반드시. 예,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비기독교인들과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 이 산고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산고를 극복하려고 비기독교인들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이것은 무산되는 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노력하는 가운데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력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섯 번째는 비기독교적 세계관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전 세계의 지배적인 세계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상이 모든 인류들의 사상이 돼서 기독교인들까지도 거기에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요, 이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이 정통 세계관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네 부분의 모든 문제들을 보고는 그분들의 해결하는 것이 정통 해결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거기에 기독교인들까지 동조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기독교인들까지도 거기에 동조한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또 기독교가 혼돈되어 있고 미혹되어서 헷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자체가, 이 교회 자체가, 전 세계 교회들이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혼돈되고 미혹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4절에서 16절이, 누가복음 21장 14절에서 1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때 비밀을 아는 자들아, 너희들은, 이게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산고다라고 깨닫고 믿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그냥 가만 있지 말고 너희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입에 말을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입에다가 말을 붙여줄 테니까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고 외쳐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 증거란 뭡니까? 그거 이제 그것도 좀 정리해. 요거 한 내가 한 다섯 가지를 빠졌어. 복음 증거를,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최소한 한 다섯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100%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전해야 돼?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그분이 다시 오신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100%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100% 인간이다, 이분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분 꼭 오신다, 이것을 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게,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뭘 가르쳐야 되냐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네 가지의 상고들, 이 상고들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왜 이런 상고를 쫓느냐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지금 어렵냐? 예? 이 네 가지 상고의 의미와 목적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 전한다는 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전하고, 두 번째는 이 상고가 뭔지에 대해서, 왜 상고를 주는지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 전거하는 건요, 그럼으로써 시대를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시대 분별력이 어떻게,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네 번째로는요, 세계관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꿔줘야 돼요. 다섯 번째로는 이렇게 한다면 이분들도 깨어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어있도록. 요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혜택이 있냐면요, 중요한 혜택이 있어요. 지금 요 우리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깨어있는 크리스천은 아주 소수예요. 요 깨어있는 크리스천은 혜택이 있어요. 무슨 혜택이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예.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들림 받으면 무슨 혜택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볼 때 적어도 한 일곱 가지의 혜택이 있어요. 이 들림 받는 자가 받는 혜택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와 이 혜택을 받을 이제는 후보생들이에요. 후보생들. 그러면 첫 번째 혜택이 뭐겠어요? 첫 번째 혜택은 이 육에, 육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혜택이에요. 다시 말하면 장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장례식이 없는 혜택이에요. 육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게 첫 번째가, 이런 사람들은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면 에녹과 엘리야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에녹과 엘리야, 이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어요. 다른 분들은 다 장례식 치렀어요. 예수님도 육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근데 들림받으면 하나님이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첫 번째 혜택이 육의 죽음을 경험 안 하고, 두 번째는 에녹과 엘리야의 반열에 집어넣어주고, 세 번째는 7년 환란의 3차 전쟁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 그 불화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집안에서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나 또는 엄마가 이 반열에 들어가면 가족들도 다 따라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들림받으면 우리 아이들, 우리 와이프, 나 붙잡고 다 따라올 것 같은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집안에서, 에. 아멘?
지금 첫 번째는 육신의 죽음, 장례식 없다. 두 번째는 에녹과 엘리야의 반열에 들어갔는데 세 번째가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랬죠? 네 번째 혜택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영광을 찾잖아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복이에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하는 사람들. 여섯 번째로는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서도 영원히 왕노릇 하는 사람들. 일곱 번째로 이제 영원 세계에서 이 창조 목적의 하나님의 파트너 역할을 창조 목적을 이루는 데서 하나님의 파트너의 역할을 하는, 다시 말해 만유를 다스리면서 이제 영원 세계 속에서요 많은 피조물들을 창조 목적에 잘 순종하도록 가이드해주고 가르쳐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이 틀림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요. 저는 항상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요. 아, 예수님이 좀 있으면 오시겠구나. 이 비전을 가지고 살면서요. 그 다음에 나중에 들림 받아서 혼인잔치 장면도 보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7년 환란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는 천년왕국 때의 모습을 보고 신천신지에서의 그 모습을 항상 비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거를 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이거를 보면 내 우리 교인들을 이 비밀을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이 비전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교인들 지금 문제 있는 문제만 해결해 주려고 그러고 교인들 마음 편하게 살게 도와주고 교인들 뭐 학교 들어가는 거 기도해 주고 뭐 짭 가지는 거 기도해 주고 그거 다 필요해. 그렇지만 이 수준의 교인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나빠질 터인데요. 이게 해결이 됩니까?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금 마지막 때의 목회는 아닌 거예요. 마지막 때, 지금 이 마지막 졸업반의 목회는 주님이 보내주신 이 주님의 백성들을 이 복을 받는, 이 혜택을 받는 자들로 참여시키는 데에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인 거예요. 네. 우리는 이런 복 있는 자가 되려면은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비전을 가지려면 저는 볼 때 그런 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내 노력으로도 안 되고 이런 복된 자가 되는 것은 내 논리로도 안 되고 내 이성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으면은 이 네 가지의 이 모든 이 산고들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고 목적을 알게 되면서 이 시각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그러다 보니까 아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분의 정체성을 내가 전해야 되는구나. 이 산고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거 내가 전해야 되는구나. 이런 탁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이 세상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바꾸게 만들어주세요, 성령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빠가지고 자기네 일에 바빠가지고 뭐 가정일에 바쁘고 직장일에 바쁘고 뭐가 바빠서 이 홍수가 곧 오는 거를 그 메시지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될 것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바빠서야 모두. 그 다시 말하면 오늘날 똑같은 거, 예수님이 그랬을 때 똑같다네. 그때나 예수님 재림 전에는 바빠가지고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관심이 없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오시는 일에 참여하는 이 일에 우선을 두고 다른 모든 일들은 차선으로 다음으로 바꾸는,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은혜.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의 역사시 임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게, 우리 파스터들이 우리 교인들을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파스터들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 파스터들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교인들이 여러분 때문에 들림받아서 올라갔을 때 그분들이 파스터 스베시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것을 내가 비전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AMI, 우리 공동체, 우리 교인들이 한 목사님 스페시바 고맙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나 여기 올라와 있네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 아니야. 예수님 때문이지 왜 나 때문이냐? 나는 그렇게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요, 왜 이 러시안 세미나를 합니까? 이 러시안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러시안 이 모든 목사님들을 주님이 선별해서 보내주시면은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 있는 목사님으로, 목사님이 되도록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뭐 다 이제 들림받는 자격이 있지만 혹시나 내가 열 마디를 했는데 아홉 마디는 다 아는 소리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디라도 아 내가 파스터 황한테 저거 배웠구나 이런 사람이 된다면 그 하나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와주고 싶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파스터 황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는 게 요 입으로 주님이 주신 거를 뱉어내는 일밖에 안 해요. 저는요, 나는 요 뱉어내는 일밖에 안 해요. 나머지 분들이요, 공항에 가서 여러분들을 모셔오고 아파트 잠자리를 준비해서 다 여러분들 모시고 식당에서 밥을 만들어서 갖다 바치시고 뭐 이러기 여기저기 여러분들 도와주는 분들 엄청나게 많죠. 이분들이 다 파스터 황과 우리가 다 하나가 돼서 한 팀이 돼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들림받는 그 반열에 같이 들어가고 싶어서 그러는 우리가 또 이렇게 함으로써 복음 전파하는 일에 참여했으니까 우리가 들림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고마워요. 저희들 들림받게 도와주셨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러시아,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큰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민족을 주님 멋있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산혁명을 일으키게 하셔서 수없는 주님의 백성들이 희생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미움 당했습니다. 그 아픔이 그들의 피가 땅에 떨어져 있는 복된 땅의 땅입니다. 우리 러시안들이 우리 고려인들 우리 민족을 또 그곳에 살도록 같이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우리 민족을 러시안들이 잘 돌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열매들이 또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민족도 스탈린에 의해서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 또 그 후에는 많은 위로를 또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러시안 이 큰 나라의 주님의 백성들이 주변에 러시아의 주변에 있는 러시안 언어를 하는 수없는 소수민족들을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 복음 추수꾼들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훌륭한 분들을 저희들이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이 험난한 시대에 이 산고가 넘쳐나는 시대에 주님이 주신 말씀 깨어있으라 한 그 말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깨어있는 데는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게 하시고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또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전하는 이러한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보호해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